1992년 모탈 컴뱃 1이 출시된 이후 모든 시리즈에 등장한 개근 캐릭터 서브제로. 주인공이 리우캉보다 서브제로의 인기가 더 많은데요. 척추를 뽑는 페이탈리티 하나로 모탈 컴뱃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됩니다. 서브제로는 한 명이 아닌데요. 형인 비한, 동생인 콰이랑이 있습니다. 먼저 비한의 이야기부터 가보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거리낌 없는 냉혈한이자 링쿠에이 최강의 요원입니다. 그는 링쿠에이의 지령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던 중 한조 하사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무참히 살해하는데요. 한조는 환치에 의해 스콜피온으로 부활하고 서브제로를 쫓게 됩니다. 이때부터 서브제로와 스콜피온의 라이벌 구도가 시작됩니다. 스콜피온과 환치 이야기는 따로 스콜피온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제로는 생숭을 제거하는 사주를 받아 모탈 컴뱃 대회에 참가하고 스콜피온도 서브제로에게 복수하기 위해 대회에 참가합니다. 이때 비아는 스콜피온에게 무참히 살해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흑마법사 퀀치에 의해 부활하였고 누사이봇이란 이름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번엔 2대 서브제로 화이랑입니다. 게임 속 페이탈리티는 잔인하지만 스토리상 선력입니다. 링쿠에이는 완벽한 살인 닌자들을 만들기 위해 단원들을 사이보그로 개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서브제로는 사이보그가 되길 거부하고 탈주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쪽 눈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번개의 신 레이든에게 선택되어 지구를 대표하는 전사로도 활약합니다. 제자로는 프로스트가 있지만 배신을 당하고 맙니다. 역사가 뒤바뀐 대체 시간대에선 완전 다른 행보로 이어지는데요. 비하는 기존 역사대로 스콜피온에게 주고 누사이봇이 되지만 콰이랑은 링쿠에이에 사로잡혀 사이보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악당이 되었지만 스모커의 도움으로 다시 선력으로 돌아와 어슬렐름을 수호합니다. 콰이랑의 활약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퀀치에 의해 사형마가 되어 다시 악인이 되고 말죠. 인간의 몸으로 돌아왔지만 지구 전사들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세뇌가 풀리고 다시 선력이 되어 링쿠에이를 재건합니다. 오랜 숙적이던 스콜피온과 오해를 풀고 함께 싸우게 됩니다. 게임의 모습과 달리 영화 속에선 참담하게 나오는 서브제로. 1994년에 나온 모탈 컴뱃 1 영화에서 아웃월드를 대표하는 외계 전사이자 생숭의 부하로 나옵니다. 그리고 리우캉에게 죽습니다. 후속작에 동생이 나타나 리우캉이 죽인 건 우리 형이라고 말한 뒤 뜬금없이 원숭이인 리우캉을 도와주고 스콜피온과 싸웁니다. 이번에 새로 나오는 모탈 컴뱃 영화 속 서브제로는 아마 비안인 것 같네요. 이번 영화에선 서브제로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됩니다.